끝났네. 양쪽에 사과랑 당근 다 들고. 아유, 고마워라, 고마워. 루이버 후이버가 생각이 나네요. 프레쉬. 해보자. 고생 친구들 안녕.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죠? 할부지와 방어가족들은 잘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대로 저는 푸바오를 데리고 중국 사천성 선수핀 기지까지 다녀왔어요. 푸바오는 역시 푸바오답게 긴장도 좀 하고 당황도 했지만 후바오답게 잘 적응해서 선수핀 기지 검역장까지 아주 안전하게 잘 들어갔습니다. 과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우리 푸바오가 중국으로 할부지랑 함께 갔는지 여러분들에게 영상을 통해서 함께 보여드릴게요. 자, 출발! 푸바오, 오늘 이따가 할부지랑 먼 여행을 떠날 거니까 지금 맛있게 많이 먹어줘요. 네? 배고프면 이따가 힘드니까 배고프지 않게 많이 먹어주세요. 한국이 옆에서 많이 도와줄 테니까 힘들면 한국 옆에서 바로바로 얘기하고. 알겠지? 할부자, 오늘 멋진 여행 해보자. 알았지? 알았지. 네, 부부가 드디어 행사를 마치고 이제 출발하기 직전에 검역관들이 실링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제 공항에 가서 주기장에 들어가면 이 실링을 제거하고 푸바오를 볼 수 있게 되는데요. 지금은 문을 열 수 없도록 실링을 설치하는 거예요. 자, 푸바오, 먼 여행 잘 가자. 할아버지가 계속 지켜보고 있어요. 푸바오, 많이 긴장했어. 응? 괜찮아, 이제 다 왔어. 다 왔어. 고생했네. 오늘은 고생했어, 푸바오. 아이, 시키라. 옳지. 당근부터 먹을 거야. 아이고, 배고팠어요. 푸바오 배고팠어, 그지? 에? 신났네. 양쪽에 사과랑 당근 다 들고. 푸바오 신났어. 왼쪽에 사과, 오른쪽에 당근. 많이 먹고. 여기 할아버지 계속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자, 우리 푸바오는 이제 할아버지가 준 당근과 사과를 먹고 나서 수면에 들어갔어요. 차를 타고 오는 동안 긴장해서 잠을 잘 수 없었는데 지금 이제 공항 주기장에서 조용한 곳에 위치를 하고 푸바오가 좀 쉴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푸바오가 너무 편하게 자고 있네요. 우리 자고 나면 긴장이 좀 풀리고 마음이 좀 편안해질 것 같아요. 푸바오, 자, 푹 자고 일어나자. 푸바오가 드디어 비행기에 탑승을 하고 있어요. 바로 저와 옆자리에 탑승을 하게 됐습니다. 푸바오는 이제 비행기에 탑승을 했습니다.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푸바오를 잘 확인할 거고요. 푸바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푸바오.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 들어가자. 자, 푸바오가 좀 긴장을 하고 있지만 그런 대로 잘 적응하고 있습니다. 저희 약간 비행기 처음 탔기 때문에 적응을 하고 있는데 이제 조금씩 긴장을 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푸바오랑 함께 가까이 해서 푸바오의 상태를 잘 정리해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했어 아주. 감사합니다. 아니, 진짜 안 계시죠?
상륙하는데 놀라지 않고 이날 대나무를 먹고 있네요. 정말 뒷뒷땅을 뽑아오. 뽑아오. 네, 고마워요. 대기 하나 딱 뽑아오. 네. 상륙하는데 놀라지도 않고 대나무를 먹고 있다니. 마포가. 대단해요. 어디 뽑아오. 자, 저쪽 산 기슭에 안개가 보이고 있어요. 저쪽 산 골짜기에 안개가 자욱한 곳이 바로 푸바오가 검역을 받게 될 선수팀 기지입니다. 어제 비가 오는 날 저녁 늦게 들렀다 왔기 때문에 저녁에는 영상을 담을 수 없었지만 지금 선수팀 기지 앞쪽 숙소에서 보이는 자 기지의 모습인데 기지는 실제로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저쪽에 안개 끼는 곳이 선수팀 기지가 있는 곳입니다. 자 이따가 다시 들어가서 푸바오의 안부를 좀 묻고 싶은데 직접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꼭 떠나기 전에 푸바오를 한번 보고 싶은데 협의가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푸바오 잘 잤지? 네, 선수팀 기지 주변에도 유채들이 이렇게 펴있는 모습들이 너무 보기가 좋습니다. 유채가 활짝 펴서 우리 푸바오도 이곳에서 유채향을 맡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푸바오, 선수팅에도 유채가 많이 피었네. 우리 푸바오도 할아버지처럼 유채향 많이 맡으면서 용인풋이 푸바오인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푸바오가 용인풋이 푸바오인 걸 이 유채향을 맡으면서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 방식이 특별히 다르지는 것이다. 검역 기간 동안 결정이 왔었는데 결정이 명확하게 정말 방식을 할 때처럼 결정이 명확하게 왔었고 특별한 이슈는 없어도 일단 뭐 아프거나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특별한 치료를 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우리 후보 잘 부탁드리고 이따가 개인적으로 연락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만들어서 제가 궁금한 게 있으면 여쭤볼 수 있게 부탁드립니다. 흉지들 배려해줘서 보고 오셨는데 지금 상태에서 어떤가요? 네, 검역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외부인이 들어가는 건 사실은 불가능한데 네, 센터에서 중국 센터에서 너무 지원을 해주셔서 검역 관리를 다 하고 지금 푸바오를 만나고 왔습니다. 제 복장을 일단 푸바오를 보여주려고 새 옷을 입고 왔는데 이 옷을 보여주진 못했지만 제 목소리를 듣고 푸바오가 저에게 다가와서 목소리를 확인하고 두리번거리면서 저를 찾는 모습을 보고 너무 지금 정신도 아주 맹장하고 활동 상태도 너무 좋아서 제가 좀 안심하고 돌아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계속 뭔가 얘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일이? 죽순 한국에서 먹던 거랑 달라도 잘 먹으라고 맛있는 거라고
또 얘기해줬고요. 대나무가 강하지만 맛있게 잘 먹으라고. 종류도 많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잘 먹으라고. 여기 사육사도 잘 해줄 거라고 그런 얘기 들었습니다. 후바오에게 전해줬으면 해서 제가 옛날에 여기서 연수받을 때 이 네이클로버가 많은 자리를 알고 있었거든요. 거기서 투입을 뜯어왔습니다. 만약에 후바오에게 못 전해주더라도 제가 후바오를 생각하면서 후바오에게 그런 건강과 행복을 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간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했어요. 후바오 주려고 뜯어왔어. 또 뜯어내? 응? 후바오 전해줘. 응. 지금 선수팬 기지에 와 있고요. 여기 지금 쭉 돌아보고 있는데 여기에 후바오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일 마음에 드는 건 누군가 유채를 심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판다에게 꽃을 심어줄 수 있는 정성을 가진 사육사가 여기 있다는 느낌이 들고요. 유채뿐만 아니고 후바오가 구르면서 장난치기 좋을 만한 아마 차 나무 같기도 한데 이런 우리 남천 같은 나무들이 있어서 후바오가 구르면서 이런 나무들을 떼굴떼굴 구르면서 장난치고 놀 것 같고 여름에도 덥지 않을 것 같은 날씨. 이곳이 사실은 중국에서도 여름에 피서를 올 만큼 시원한 지방이에요. 그래서 우리 푸바오에게도 환경이 더위를 싫어하기 때문에 좋지 않을까. 한 가지 제가 원하는 게 있다면 저기 있는 우리 플라타너스 나무를 푸바오가 올라갈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 플라타너스 나무로 올라갈 수 있게 해주면 우리 푸바오에게 최적의 환경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푸바오가 딱 앉아서 경치를 구경하기 아주 좋고요. 이 나무에 푸바오가 올라가게 되면 저 멀리에 있는 우리 다른 판다들을 많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옆방에도 판다가 있고 저 멀리에도 판다가 있어요. 아마 푸바오가 충분히 이런 옆에 친구들을 만나고 사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여기에 엄마랑 쌍둥이 아기들이 있어요. 루이바오, 후이바오가 생각이 나네요. 후이바오는 엄마 옆에서 있는 걸 좋아하니까 아마 아래쪽에 후이바오가 여기에 있다면 저렇게 엄마랑 자고 있겠죠. 자, 여기에 후이바오를 닮은 쌍둥이 중에 엄마를 좋아하는 아이가 이렇게 엄마랑 잠을 자고 있고요. 자, 그리고 나무 위쪽에 루이바오가 혼자 저렇게 엄마랑 떨어져서 자는 걸 좋아하는데 이렇게 루이바오처럼 혼자 나무 위에서 잠을 자는 또 쌍둥이가 있네요. 와, 루이바오를 연상하긴 하는 예쁜 아기 판다. 그리고 후이바오를 연상하게 하는 9시나 예쁜 아기 판다. 그리고 아이바오를 닮은 듬직한 우리 엄마. 왠지 아이바오와 루이 후이를 보는 듯한 그런 착각이 들게 하네요. 네, 후바오 같죠 이제? 후바오 뿔. 우리 중국분들이 만들어서 선물해준 기지에서 만들어준 푸바오 인형입니다. 이분들의 의미가 참 좋았어요. 푸바오랑 같이 와서 푸바오를 놓고 가지만 이 친구를 데리고 와서 푸바오를 생각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정말 감사하네요. 제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듯한 그런 느낌. 여기까지. 으이씨. 아저씨. 잡으라. 떨어진다. 한다 보러 가자. 여러분 영상 잘 보았죠? 푸바오가 중국으로 여행을 떠나서 제2의 판생을 너무 잘 적응하고 있어서 할아버지 안심하고 돌아왔습니다. 역시 푸바오는 푸바오다 이런 생각을 갖고 돌아왔어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아쉬운 이야기를 하나 할까 합니다. 제가 2021년 3월부터 시작해서 200회 가까이 진행해온 푸바TV 전활시를 이제 좀 쉬어갈까 합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셔서 우리 푸바오도 잘 성장해서 제2의 판생을 시작했고 저도 많은 성장을 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푸바TV를 쉬더라도 아마 여러분들이 판다홀리에 오시면 저는 늘 여러분들 보고 반갑게 인사하고 또 푸바오의 행복한 추억들을 꺼내서 함께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들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앞으로도 루이바오, 후이바오 그리고 바오 가족들 계속 응원하고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청소를 뽀송뽀송하게 이쁘게 해서 후바오가 예쁜 모습으로 갈 수 있게 해줘야 돼. 그래야 후바오 이쁜 받지, 그지? 자, 할머니 청소하고 이따가 또 한번 해줄게요. 아버지한테 올까요 또? 헤이. 알았어. 엄마가 부족해? 아이고야. 엄마 많이 해줬다. 후바오 많이 해줬잖아. 후바오 엄마 해줄 날이 3일밖에 안 남아서 할아버지도 많이 해주려고 그래. 알겠어. 헤이. 아야야야. 아야야. 변하고 있네. 변하고 있어요. 아니야. 오늘 할아버지한테 엄마를 못 받았어? 누가 오늘은 너무 예쁘게 앉아서 먹네. 네? 너무 예쁘게 앉아서 먹어. 할아버지 말로 경청을 하고 그래. 겸손하게. 누가 할아버지랑 이번 여행을 떠나는 날이 이틀밖에 안 남았어. 네? 오늘하고 내일 지나면 후바오랑 할아버지랑 여행을 떠나야 되는데 우리 후바오가 지금까지 그 사실을 그냥 모르고 있다가 그냥 편하게 잤으면 좋겠다. 할아버지 갈 때 잘 도와줄 테니까 함께 잘 이동해보자고. 아이고야, 거기도 들어도 되는데. 후바오, 응? 거기도 들어도 되는데 또 오셔서. 네? 경청을 하겠다고요? 에이, 후바오, 할아버지가 도와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여행 잘 해보자. 알겠지?